와봐. 이렇게 앉아. 여기야, 와봐. 풍경 일로 와봐. 열이 나는데 저기 껌을 가지고 올까? 껌을 좀 먹을래? 네가 농약병을 가지고 네가 아무 병이나 물고 응? 장난치고 물고 그러면 안 된다고. 내가 조합전에도 그랬잖아. 물고 오지 말라고. 계속 물고 오더만. 응? 그런 거 먹다가 네 제조제 네 조금이라도 마시면은 네 이렇게 몸을 안 좋게 한단 말이야. 네가 아프지 몸이. 너는 남긴지의 산도 하나도 없네, 풍경아. 응? 너도 옷까지도 하나 없네. 공부시키라고 이렇게 무상하게 떠나간 거야? 내가 여기다 가실나무 하나 심어놓게. 영아, 네가 있는 그 자리, 네 누운 자리에 스님이 가실나무 하나 심는다. 괴로워하지 말거라. 너는 항상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해 줄 테니까 풍경아 외로워하지 말거라. 밤에도
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돌아가는 게 가장 진실된 거란다. 편안하게 넌 여기서 요번에 초파일러 오시면 이 무덤에 다 사람들이 그거 할 거다. 풍경이 간식 3개 남았더라. 여기다가 내가 까놓을 테니까. 이것도 가져가고 간식. 응? 간식 가져가고. 내가 이거는 와이로 쓴 거. 응? 염라대왕한테 갈 때 네 돈 그거 드리란 말이야. 응? 그러면 어디가 또 한 다음 가는데 혹시 수월할 수 있으니까 내가 태워줄게. 가져가. 가거라. 여기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다. 가봐라. 맨날 여기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는 길이니까, 응? 이러하지 말고, 마지막에 네가 먹고 간 게 물밖에 없어서 좀 그건 거슬리긴 하는데, 그래도 삶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. 간다, 스님. 풍경아, 산천 한 번 더 잘 보고 다시 환생하거든. 저기 앞에 구름 보이지? 저 저수지고 왼쪽 산세는 이렇게 생겼어. 다시 찾아오느라. 풍경아, 다시 찾아오느라. 오른쪽 산세는 이렇게 생겼다. 너는 여기 동산에 너는 여기 지키고 있어. 몸은 여기 있지만 또 네 영혼은 다시 환생할 거니까 이렇게 오느라 기다리고 있을게.